네, 저는 인도에서 온 네. 프란치스코 전기봉사 수도의 아를 제임스 수사 신부라고 합니다. 아, 제임스 신부님? 예, 예. 예, 그리고요? 네. 예, 저는 같은 쌍둥이인데요. 저는 아를 세비라 합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세비르라고 하면 뭐라고 이렇게 잘 안 들릴까봐 네. 한국어로 하비에르라고 합니다. 아, 하비에르. 아, 네, 네. 하비에르 신부님 그리고 제임스 신부님. 네. 예. 아, 여기는 저기 세바스찬. 예, 예.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여기 사촌 형님이 신부님이세요? 사촌 형님 이제. 네, 대구에 계신데. 네, 네, 대구. 네. 아, 진짜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인지를 좀 얘기를 해주시죠. 저희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네.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그죠. 네. 예, 누가 형이고. 예. 근데 원래는 인도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거든요. 아, 그 쌍둥이면 쌍둥이지. 예, 예. 아. 예. 그래서 일단 10분 차이예요. 10분 예. 차이인데 저희끼리 정했어요. 저희 제임스잖아요. 예. 제임스는 알파벳 J이고 네. 여기는 하비엘은 X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먼저 형이라고 생각하고. 어, 두 분 그 웃음이 전형적인 우리 네. 한국 네. 네. 그 약간 옆에 옆 사람 놀릴 때 어우 네. 네. 너무 친근한데요? 아니 저도 많은 쌍둥이 분들을 뵀지만 이렇게 비슷하신 분들은 와 흔치 않아요. 네. 헤어스타일도 비슷하시고 아 거의 똑같으신데 두 분이 네. 지금요 돌아보시는 것도 지금 같이 돌아보셔가지고 하비에르 신부님은 이렇게 제임스 신부님이 형인 걸 후회한 적 없습니까? 없어요. 아, 저요. 네, 하비에르님. 아, 죄송합니다. 아, 제가 순간적으로. 네? 후회한 적 없으세요? 네,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장점이 있어요. 뭐예요? 네, 누가 건넸을 때 네. 마음을 준비하고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네. 먼저 건네고 네. 저는 뒤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준비할 수 있어요. 아, 그래서 네, 별로 네, 그렇게? 네, 네, 좋아요. 오. 아니, 이게 이제 두 분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사제가 된 인도 쌍둥이 신부님. 이라고 하는데 네. 신부님이 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저희 갓난 아기입니다. 얼마 안 되셨어요? 예, 예. 저 6개월 아직 안 됐습니다. 아, 네. 작년 12월에 한국에서 서품식을 받고 예, 예. 신부님이 되신 6개월 되셨어요? 예. 아, 그러시군요. 네. 아니 근데 이게 어떻게 두 분이 이렇게 또 한국에 오셔가지고 예. 아, 저희 원래 어려서부터 유치원 네. 다니기 전부터 신부가 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좀 강했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저희 수도의 명칭이 프란치스코 전기봉사 수도회거든요. 네네네네. 한국에서 생긴 수도예요. 네. 저희 수도회를 창립을 하신 분이 어쩌다 인도에도 오셨는데 그때 만나뵙게 돼서 입회를 하게 됐어요. 아,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예, 예, 여기 오게 됐어요. 근데 한국어를 굉장히 잘하시네요, 두 분이. 오랫동안 여기 공부를 좀 하셨나요? 저희 전 1년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1년 공부하셨는데 1년 공부하신 거 치고는 아니 근데 1년 공부하셨어. 그럼 그 전에 한국어를 안 하셨어요? 예. 근데 거의 지금 6년 시작부터 아니... 한국에 계셨던 것처럼 어떻게 대답할지 모르겠지만 아 외국 사람이니까 물어보잖아요. 이게 공부가 어렵냐 신문에 예, 예, 맞아요. 저희는 지금 건방지게 공부가 제일 쉬웠다. 깜짝 놀랐다. 깜짝. 그뿐만 아니라 그게 한국에 와서 저희 둘끼리도 서로 한국어로 했어요. 처음부터. 얘기를요. 예, 예. 인도 말라나고 처음부터 한국어. 그리고 야. 저희가 제일 중요한 거 이건 것 같아요. 사고 방식부터 생각부터 한국어로 하면은 한국어로 잘 될 거라는 그런 아니, 생각이. 두 분은 거의 뭐 지금 청산유수예요. 청산유수. 아. 청산유수 아십니까? 예. 어우요. 그 사사산 거 있잖아요. 그것도 예. 좋아해요. 사자성어? 아, 사자성어 좋아하신다고요? 아~ 예, 예. 어떤 사자성어 좋아하십니까? 혹시 좋아하시는 사자성어 네. 있습니까?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네, 제가 형이니까요. 네네네. 형부터 먼저 해주세요. 어떤 사자성어를 좀 좋아하세요? 난이의 형제다. 난형난제. 난이의 형제다. 네. 네. 그 저희끼리 누가 형, 누가 아우라는 그런 게 없고 동등하다라는 그런 아... 예. 혹시 좋아하는 사자성어 있으세요? 저는 고진감래. 아. 야, 고진감래. 왜냐면 또 어려운 그 과정 안에서 저희가 지금 사제 소품을 받고 이렇게 수사 신부로 활동을 하면서 보람을 느꼈고 또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또 많이 와닿습니다. 야. 예. 아니 혹시 그 인도에도 뭐 좀 그런 게 좀 있습니까? 네. 우리한테 소개해 줄 만한 그런 뭐 인도식의 뭐 명언. 그런 명언 아니면 전해져 내려오는 그 이야기. 죄송하지만 저 인도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인도 말을 잊어버리셨다고요? 진짜요? 예.
아, 그럼 지금은 네. 한국어가 제일 편하세요? 네. 실례지만 그래도 뭐 고양이 대신 뭐 가족분들과 통화를 할 때는 인도말로 하실 거 아니에요? 네, 아는데 그 저희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잘 이해를 못 합니다. 저희 발음도 틀리고 문법 안 맞고 일단은 너 어찌 가족분들이 너 왜 말을 그렇게 하니 그래요? 네 진짜 진짜로 아 진짜로? 너 왜 말을 그렇게 하니? 아 그래요? 네. 아 이거 너무 웃긴다 가족분들이 아 이거 참 정말 가끔 뭐 그런 거 여쭤보잖아요. 이제 외국에서 이제 살다 오신 분들에게 한국에 와서 뭐 좀 이렇게 당황하시거나 내지는 좀 놀라신 거 없느냐? 저는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이예요. 아, 왜냐하면 한국 분들이 처음 이렇게 만났을 때 실례지만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물어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실례지만. 네, 실례지만. 실례는 알고. 네. 아, 듣고 보니 그러네. 맞아요. 우리 하베르 신부님은 혹시 한국에 와서 좀 이렇게 놀라신 거 없으세요? 저는 문화 충격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있는데. 네, 뭐예요? 아, 술 문화예요. 아, 왜요? 술. 예. 식당에 들어가도 예. 뭐 술 먹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자연스럽게 술을 먹고 또 어디 가나. 이게. 아, 인도 분들은 그래서 술을 그렇게 많이 안 드시죠? 예. 근데 술을 먹으려면 술집에 가야 돼요. 바가 예. 따로 있어요. 술을 예. 먹는 장소에 가서 예. 드셔야지. 예. 아 그렇구나. 예. 어 온전히 좀 어떻게 보면 남을 위해 이제 살기로 결심을 하고 이렇게 어, 신부가 예, 되시던 날 좀 그 두 분이 좀 마음가짐 좀 달랐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저는 이게 작년 12월 8일이었어요. 자제 제품을 받았는데 제일 먼저 부모님이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원래 부모님도 오시기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비자 발급을 못 받고 그 부모님이 못 오시게 되었는데 그게 원래 사제 소품이란 게 이게 일반 사회 안에서는 아들이나 딸이 이게 결혼식을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아. 그래서 그런 거를 부모님 못 보시게 되었고 어, 그런 상황 안에서 그런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 또 사랑하는 마음 많이 들었고 마음이 조금 약간 벅찬 느낌 그런 거였어요. 나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고생을 했고 기도를 해주시는구나라는 그 생각 때문에 어, 약간의 울 것 같은 느낌도 있었고 너무 약간 벅차오르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어. 그 식 마치고 부모님하고 통화하셨어요? 네. 예. 라이브로 다 보신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저에게 연락을 드리는데 영상 통화로 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우셨어요. 그 부모님도 여러 가지 아마 감정이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어, 일반적으로 사람들 선택하는 그런 삶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단 전직이 안에서 사제가 된다는 건 일단 결혼을 포기한다는 것도 그 전제로 갈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선택한 이유가 그 삶의 어떤 매력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 그러면 나도 아 사제가 되면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너희를 다시 보게 되면 너희 마음이 기뻐할 것이고 그 기쁨을 아무도 너희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저는 이제 작년에 사제 소품을 받고 잠깐 인도에 휴가를 다녀왔어요. 어. 그 다음에 휴가를 다녀와서 또 특별한 소임을 받았어요. 예. 저는 이탈리아로 유학을 갑니다. 아니 이제 한국 이제 계속 계시는 게 아니고 또 이탈리아로 가요? 예, 아마 조금 2월 중순에 아마 갈 예정입니다. 아니 그러면 아, 이탈리아어는 또 어떻게 해요? 가서 배울 되겠죠. 10월 1일부터 학기 시작하는데 3개월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야, 이탈리아어를 3개월? 아니 근데 이탈리아어를 3개월 해서 됩니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혹시 몇 개 국어를 하세요? 제 모국어랑 영어 그리고 한국어예요. 아 영어도 거의 예. 프리토킹이 가능하십니까? 예, 예, 저희 원래 영문학과 그 대학교에서 아, 그러니까 두 분이 내가 보기에는 거의 천재세요, 천재. 본인 천재라고 느끼신 적 있으시죠?
아니 좀 겸손하게 아니라 해요. 아 일반. 겸손하게 아니라. 아니 그 신부님들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각 수도회에 예, 예. 이 속한 곳에서 어디로 이렇게 소위 말해서 발령이 나면 예, 예, 이제 글로 예, 예. 그냥 가셔야 되는 거죠? 예, 예. 조금 더 있겠다 그러는 것도 안 되는 거죠? 네. 아 웃음이 네. 진짜 잘 뭘 모르시네. 꿈을 많이 가게 되면 두 분 헤어지시는 거예요? 예, 예. 드디어 헤어지. 드디어라는 거. 아, 드디어. 빨리 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만약에 헤어지면 어떨까? 타로 물어봤는데 대답은 똑같았어요. 뭐라고요? 좋아요. 아, 이게 어딜 가나 형제는 네. 뭐 자매님들도 그렇고 뭐 다 비슷한가 봐요. 이렇게 생각이. 네. 그 서로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까? 어렸을 때 같이 다니다 보니까 보는 사람들이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줄 아는데 우리가 말을 별로 안 하거든요. 서로 안 해요? 네, 그렇게 많이. 네. 네. 지금 각자 독방에 있을 때 카톡으로 얘기하고. 아, 두 분 찐형제 맞네. 아. 두 분 찐형제 맞아요. 서로 어떻게 다투는 데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는 주로 어렸을 때 많이 싸웠어요.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그 레슬링 많이 봤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따라했거든요. 아, 두 분이? 예. 네. 어떤 심리학자가 말하기를 어렸을 때 안 싸우면 또 커서 많이 싸운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가 많이 싸웠는데 지금은 안 싸우는 것 같아요. 아니, 두 분은 네. 말씀은 이렇게 하셔도 사실 네. 지금 신부님도 두 분이 똑같이 네. 되시고 네. 사실 되게 같은 인생의 길을 걷고 있으시잖아요. 예. 모든 과정에 같이 있었거든요. 어렸을부터 유치원부터 예. 지금까지 같이 있어서 그때는 어렸을 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는 양말까지 똑같이 입었거든요. 예. 일부러라도 그렇게 예. 또 안 하실 법도 한데 근데 그런 걸 좋아했어요. 예. 아, 두 분이 맞춰 있는 걸 예. 좋아했어요? 예. 어렸을 때 학교 다니고 와서 부모님께 이렇게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를 하잖아요. 네. 애들이 먼저 제임스가 가서 어머니께 이런 얘기를 했는데 똑같이 몇 분 후에 제가 가서 똑같은 어휘, 똑같은 문장으로 얘기를 해드렸대요. 저희도 몰랐는데 우리도 똑같이 하는구나. 네. 예, 예. 이것도 들었어요. 두 분이 서로 그전까지는 서로의 뜻을 네. 몰랐다고. 네. 네네. 그래도 네. 둘 다 신학교 가겠다는 마음을 예. 가꾸나라고 예. 네. 알았을 때는 네. 어떠셨어요? 서로 좋았죠. 네. 네. 같이 또 계속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또 좋았어요. 뱃속부터 지금까지 같이 걸어왔던 그 여정을 생각해보면 항상 같이 붙어있어서 생각이 같아졌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반쪽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그 정도로 항상 에이. 똑같았어요. 뭔가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야. 뭔가 이어져 있는. 에? 그러면 만약에 이구동성 게임 같은 거 하면 두 분 거의 맞추시겠네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네. 산, 바다. 하나 둘, 셋. 바다. 산. 바로 틀리셨네. 안 맞으시는데? 콜라, 사이다. 하나, 둘, 셋. 콜라. 사이다. 다르다, 다르다. 아, 다르네요. 터키 베이커리네. 아. 아우, 맛있겠다. 어, 사장님이 터키 분이세요? 아, 진짜요? 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니, 갑자기 보고 가까이 보니까 더 잘생기셨어요. 아, 지금. 와, 아니, 근데 한 말 진짜 엄청 잘하시네요. 오래됐습니다.
얼마나 됐어요? 한 15년 됐어요. 아, 근데 15년이어도 항문을 너무 잘하시고. 아니 괜찮으시면 혹시 저희하고 잠깐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아, 예, 그렇죠. 예. 야, 이게 터키빵. 와, 특이하다. 아니 전 이거 먹어보고 싶어요. 이게 뭐야? 어우. 이거 뭐 너무 먹고 싶어요, 이거. 이게 뭐지? 이거 너무 먹고 싶다, 이거 진짜. 인터뷰 끝나고 터키 빵 중에 가장 유명한 빵을 하나.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이거 너무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야, 특이하네. 우리 저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제 이름은 메멧이에요, 메멧. 한국에 한 15년 됐습니다. 15년 되셨는데 한국말 정말 잘하시네요. 네. 처음에 15년 전에는 어떻게 오시게 된 거예요? 제가 와이프 한국 사람이어서 한국 왔습니다, 한국으로. 그러면 터키에서 만나신 거예요? 우리 싱가포르에서 만났습니다. 네? 싱가포르에서요? 네네네. 어떻게? 같은 이렇게 백화점에 싱가포르 와이프 그 한국 식당 하고 예. 저는 터키 식당에 그때 일을 하고 있었어. 아, 싱가포르에서? 네네네, 그때 만났습니다. 아, 근데 터키에 안 가시고 한국으로 오신 이유가 좀 있을까요? 뭐 와이프 때문에. 이야. 그러면 그전에는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아시는 게 좀 뭐. 우리 할아버지들한테 약간 예. 들어서 1950년대 그 좀 이제. 6.25 전쟁. 네네. 예. 그때 조금 우리 할아버지들 가끔씩 우리한테. 얘기를 좀 하셨군요. 네네. 사실 그 터키하고 우리는 좀 형제 국가 아닙니까? 맞아요, 맞아요. 형제 나라가 터키예요. 자, 우리 터키로 이행시 한번 해볼까요? 이행시 하는 거 아세요? 이행시. 뭐 터키면 터. 터를 잡아서 이곳에 살고 싶어요. 키. 키워보고 싶은 나무가 있어요. 목가적인 이행시. 아, 그런가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터! 터미널에서 키! 키스하고 싶어요. 뭐 이런 거. 자, 우리가 한다는 게 아니야. 우리가 이제 예를. 사람들은 항상 부족하는 거 얘기하니까 키스 많이 못하면. 키스가 좀 부족하시다. 아, 예, 제가. 사장님의 굉장히 연륜 있는 조언이었습니다. 광합성 이런 게 아니고 부족한 네네. 게 키스예요. 키스가 부족해. 빵집을 연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이 가게 한 4개월 됐어요. 얼마 안 되셨나요? 네, 얼마 안 됐어요. 그럼 그전에 뭘 하시다가 이렇게? 뭐, 케밥집. 바로 옆에 케밥집. 케밥집에다가? 케밥을, 케밥집 하다가 이걸로 또 옮기신 거예요? 네, 이걸로 뭐 손님들한테 터키 빵은 왜 여기 없어?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으니까. 아니, 저도 터키 빵은 한 번도 저희가 접해보지 못한 것 같아요. 저도 항상 이제 피하면 생각나는 음식이 터키 케밥. 케밥. 네, 뭐 터키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그거 너무 재밌어. 터키가도 진짜 터키 아이스크림 막 이렇게 해요? 네네네, 터키도. 왜 그게 이렇게? 그거 원래 재미를 위해서 그 쇼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 기분 엄청 좋아요. 사진도 할 줄 아세요 이거? 잘 못해요. 아니 여기다가 좀 재밌게 빵을 두툼 밟고 싶은데. 조세. 아주 터키 분들이라고 다 터키 아이스. 아니 아니에요. 아시는 게 아니에요. 궁금해서 저는. 빵도 혹시나 가져가려고 하면 막 줄든 말든 막 이렇게. 맞아. 아 그런 거 아니구나. 타국이잖아요. 이제 그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에 와서 좀 많이 좀 놀래신 게 혹시 뭐가 좀 있을까요? 놀랬던 거 엄청 많지만. 아, 뭐가 있으세요, 좀? 뭐 밤 12시 1시에도 술 많이 마시고 이렇게 그냥 질거래 막 현장 이렇게 다른 사람. 터키는 없어요? 네, 그 정도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엄청 놀라는 거 진짜 넥타이 입고 이렇게 정장 입고 몸면 뭐 회사 이렇게 높은 사람 같은데 근데 그냥 길거리다 잠이 오는 거 조금 갑자기 놀랐어요. 뭐 겉으로 보기엔 넥타이 하고 양복 입고 술 마실 때 넥타이 회사에 거의 예 또 놀란 거 뭐가 있으세요? 또 놀라는 거 제가 처음 왔을 때 제가 울산에 살았어. 울산에 차 타고 가다가 버스 정류장 이렇게 가방 하나 봤는데 두 시간 후에 다시 지나가다가 그 가방은 아직도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그 외국 분들도 그걸 제일 많이 놀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다른 나라 가면 원래 그 가방은 한 10분 만에 없어졌는데 아무 손 안 내요. 그러니까 다른 우리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좀 가장 비슷한 건 뭐예요? 터키하고 좀 우리나라가. 비슷한 거는 그 외국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싸워요. 뭐요? 계산 니 해라. 아니면 니가 해라. 이렇게. 근데 한국하고 터키는 아니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이렇게 싸워. 그래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좀 다른 나라는 더치페이라든가 더치페이 하는 게 아니에요. 니가 해라. 근데 한국하고 터키는 내가 할게. 아니 혹시 우리나라 그 프로그램도 좀 많이 보세요? 네네네. 혹시 시간 있을 때마다 좋아하시는 프로그램 있습니까? 자주 보시는? 좋아하시는 거 저는 그거 옛날에 좋았어요. 붕어빵. 이경규 아저씨 하는 거. 저도 몇 번 그거 가봤으니까 TV 프로그램 배치.
저희가 이제 여름이면은 사실 여기저기서 이제 남양 특집을 많이 해요. 아, 네. 근데 이제 저희는 뭐 따로 뭐 저 공포 특집을 따로 할 순 없으니까 터키에도 그런 무서운 귀신 이야기 같은 게 좀 있습니까? 귀신? 무서운 귀신. 귀신. 악마, 네블. 고스트. 고스트. 그러니 있어요? 네. 아시는 얘기 혹시 있어요? 아니면 직접 경험한 거라든가. 이 스케어리 스토리. 우리는 그거 있어요. 잘 때 이렇게 몸이 엄청 무거워서 뭐 말하고 싶어도 못해. 어, 가위 눌렀지? 가위, 가위. 잘 때 엄마도 옆에 있어서 근데 나 엄마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근데 목소리 안 나고. 아, 그게 가위예요. 우리는 그걸 가위라고 그러거든요. 가위. 터키에서 뭐라 그래요? 카라파트마? 카라파트마? 어, 실제로 아. 사장님 귀신 본 적 없죠? 어, 그런 건 저도 귀신 본 적 없거든요. 저도 귀신을 따로 본 적은 없어요. 근데 귀신 본 적 귀신 본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남양 특집으로 준비를 했는데 일단은 사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조셉도 그렇고 네. 귀신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고향 터키는 좀 자주 가십니까? 1년에 한 번, 두 번. 한 번 정도? 어. 한 번, 두 번. 어. 한국이 뭐 진짜 거의 뭐 제2의 고향이잖아요. 진짜 어떻게 보면. 근데 가끔 그래도 터키가 좀 그리우실 때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언제가 좀 그리우신지. 그거 부모님 때문에 조금 아. 그런 생각이 있어요. 힘들었어 사실에. 결혼도 하고 한국에 와서 성공 못하면 실패만 되니까 무조건 성공해야 돼. 2004년대 왔을 때 영어하는 한국 사람도 별로 많이 없었어. 바디랭귀지를 하든지 뭐 어떻게 그렇게. 음식도 제가 처음에 못 먹었어 사실은. 돼지고기도 못 먹으니까 한국에는 그때 소고기 파는 집도 없어서 저는 바게트 라면 국물에 찍어서 이렇게 많이 먹었어요. 그때는 힘들었어. 힘들 때 전화했어요? 터키에? 아, 전화 안 했어요. 그 사람들도 뭐 나만 힘드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과 고향 보고 싶어서. 어떻게 좀 달랬어요? 어떻게? 그거 어쩔 수 없어. 시간이 지나야지, 시간이. 와이프 어떤 날은 냉장지게 만들었어요, 냉장지게. 근데 냄새가 엄청 심해서 만들지 마세요. 근데 조금씩 먹어보니까 지금 제가 일주일에 한 두세 번 무조건 냉장지게 먹어요. 아, 터키빵이 한번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네, 저도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궁금해요, 너무. 네. 터키 커피 한번 먹어봐요. 터키 커피 마셔볼까요? 엄청 진해요. 아, 저 좋아요, 진한 거. 진한 거 좋아해요. 네. 아, 여기 저기 자주 오시나 봐요, 여기 터키빵집. 얘가 너무 좋아해.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몇 살? 몇 살이에요? 아, 이 터키빵을 너무 좋아해요? 아. 오늘 왜 학교 안 갔어요? 아, 했어요, 이제? 벌써 방학이야? 조셉. 좀 더 다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 그걸 좀 더 다녀. 안녕, 빵 두 개 들고. 빨리 먹어. 예, 들어가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 아, 너무 귀여워. 야, 근데 애기가 크네요, 그래도. 아, 나오네요. 고맙습니다. 어때요? 어, 저는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별로 안 센데. 그래요? 예. 커피 다 드시고 나서 제가 좀 볼게. 커피점. 커피점이요? 네, 우리나라에 엄청 유명해. 어? 커피점 그 거꾸로 컵 넣으면? 이렇게 어, 거꾸로 어? 하고. 아, 이 컵 밑에 뭐 써 있어요? 네네. 어, 어디다 마시고. 일단 천천히 일단 마시고 나서. 야, 이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응? 어, 왜 밑에 이렇게 많아? 어, 그거 이제 가루, 네. 커피 가루. 아, 바로 이걸로 어. 이제 점을 보는 거예요? 네. 위치 하나만 더 생각해 보세요. 아, 위치. 위치. 아, 위치. 네, 생각했어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아, 궁금하다. 오. 또 이런 재미가 있네. 위치를 얘기해도 됩니까? 얘기하면 안 돼요. 아, 얘기하면 안 돼요? 오, 오케이, 오케이. 한번 볼게. 뭐야? 여기 보면 여기 커피 가루 많이 이렇게 여기 나왔잖아요. 네.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답답한 거 있어요. 뭔가 고민하는 거 있어요. 보면
답답한 일 있고. 엄청 좋은데, 좋은 일이 생겨. 좀 있으면, 네. 네네네, 오. 다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 하나도 없고. 오, 야, 감사합니다. 와. 야. 오, 신기하네요, 또 커피도. 아, 근데 사장님 진짜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아, 맛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어디서 오셨어요? 아, 일하세요. 아, 그러시구나. 아, 그럴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진짜 여기 약간 진짜 외국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어디서 오셨어요? 프랑스 사람. 아, 프랑스 사람이세요? 와, 그럼 프랑스에서 오셨대요? 아, 진짜요? 와.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프랑스에서 오셨어요? 여기 사십니까? Tourist visit. A visit? Yeah. How many days? Maybe 2 weeks. 아, 2 weeks. 아, 아 그러면 잠깐. Can you talk with me? Yeah. Okay, okay, okay. Okay. Oh, okay. 예. 그러면 잠깐 이리 오셔가지고. 예. 또 저희가 통역하실 수 있는 분이 또 계시니까. 아, 우리 또 우리 정원 씨가. 예, 예. 프리토킹이 가능한. 프리토킹이 가능한. 오케이. 어, 정원이 오늘 처음으로 등판하는 건가? 아, 우리 저 앤디 씨하고 네네. 저희가 이제 우연히 이렇게 아, 그러니까 뭐 지금 관광 중이시라는 거죠. 그죠? You just yeah. trip? Yes, trip and visit some friends. 아, actually this is my fourth time coming. 아, fourth time. Yeah. 아, 네 번째. 또 오, 한국에. 그래요. 아니 그 한국에 이렇게 좀 자주 오시는 이유가 좀 있을까요? Yeah. Yes. So first time I came here, I was an exchange student at Chung-Hwang University. 아, 중앙대학교. 예. And I visit my friends obviously. And I like Korea. Korea is really good. So. 아, 너무 좋아. 아. Yeah. 아니 뭐 대충 뭐 알아들었으니까. 아, 저희가 뭐 그 정도는 예. 뭐 또 다 저희가 또 듣고. 뭐 이 정도는 저희가 이제 뭐 예. 아니 그 한국에 오실 때마다 한국 음식도 조금 뭐 많이 좀 드실 거 아니에요. 예, 예, 예. 한국 what, 음식 뭐 좋아하시는? What's your favorite food 예. in Korea? Oh, I have a lot. I like 찜닭. 찜닭. 어, 찜닭. 찜닭 is good. 어, 찜닭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Why? Because in France we have nothing like this and spicy. It's really, that's really good. 아, 프랑스에 이제 그런 게 이제 없어서. 아, 그래요. 아, 그리고 또. 예. And? And 삼겹살 obviously. 아, 아, 우리가 조금 전에 삼겹살. 아, 땅, you know? Yeah. No, what is 삼겹살? 땅 is 아이스 삼겹살. 아, 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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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동, 냉동. 아이스. 냉동, 아이스. 아. 냉동, 냉동. 아이스. 예, 냉동, 아이스. 아. Freeze, freeze, yeah. but. Oh, hot, hot! Oh, my God! So good! Yeah. Yeah. 진짜요? 예, 아, 진짜, 진짜요. 아니, 그 한국 문화 중에 좀 외국인 분들이 좀 놀라하는 것들이 좀 뭐가 있을까요? 예. The most surprising thing? 예. There's a lot. 많아요, 그것도 많아요. Yeah, yeah, yeah. I love the food. I like spicy food too. So I try kimchi. So it was really good. All people clean. This city clean. This I go to every day, every time, every day, every time clean. All person, very nice person. Opa, Oma, all. Namja, soldier, very nice person. I got on bus. In the bus, 4 or 5 people. And I want to ask some directions. When I asked, do you speak English? No, I don't speak English. So at the time, I was really surprised. So. I think first thing, you know, in France, when you eat, yeah. you know, it's alone. But in Korea, everything is shared. Oh, you share everything. Okay. You share food, soup, everything you oh, share. Yeah, yeah. So for example, I went to McDonald's once, and my friend took my French fries and put in the middle, and put in the middle. 약간 음식을 좀 나눠 먹는 그쵸, 문화에 그쵸. 대해서 아. 좀 얘기를 좀 하시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감자튀김 같은 경우에도 그쵸, 그쵸. 원래 팔아 먹는데 우리는 다 모아서 쉐어. 네, 그렇게 먹죠. 네. 다 뜯어가지고 한꺼번에 해가지고. Exactly. 프랑스는 없잖아요, 그런 게. No, never. 그렇죠. 아. Never. 맞아요, 맞아요. 그거 말고 또 어떤? 예. And the others? Drinking culture? 어, drinking culture. 예, 뭡니까? 어떤 겁니까? Drinking culture is pretty interesting here. Yeah. In France, we drink maybe one glass of wine. Maybe one beer, but here's really a lot. Fast, fast. Yeah. 너무 빨라요. 예스.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문화가 있잖아요. 코리아 이제 소주,
beer together. Yeah, yeah, make Somek. Oh, Somek, Somek. Oh, Somek. Oh, you Somek 아시네. 마셔봤어요? Oh, of course. Oh, of course, of course, of course. Oh, 어때요? Oh, you love it? Of course. Yeah, I love it. Yeah, yeah. In France, we don't really have soju. So when I come here, I do soju and cup. I do soju and cup. Oh, Andy. Oh, Andy가 하나만 더 얘기해 주세요. 하나만. One more. Ah, one more. One more. Korean culture. You know, in France, we like gathering at home at mm-hmm. all. Like usually, like maybe a house party. So we just go home. Everyone go home, and we have dinner together. We drink together. But here, everything is outside. Everything is outside. 솔직히 말하면 투게더에서 놓쳤어요 그 이유. You know, in France, we like gathering at home. At mm-hmm. Like usually, like maybe a house party. At all. Like usually, like maybe a house party. So 그 이유로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놓지 마 정신처럼 제가 놓쳤어요. 정신 조금만 예. 프랑스에서는 밥 먹고 술 먹고 이런 거를 하우스 파티처럼 다 집 안에서 하는데 아. 우리나라에서는 밥 먹고 술 먹고를 다 외식으로 밖에서 한다. 맞아요. 외국은 좀 파티 문화가 많잖아요. 네네네. 아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이게 밖에 외식 문화가 조금 발달을 했다는 얘기예요. 아니 네. 한국에 와서 조금 가장 좀 편했던 거 뭐 되게 많잖아요. 혹시 그런 거 있으면 좀 예. For example, internet. Oh yes, internet here is super fast. Super fast. Super fast. Yeah, super fast. Yeah, type on Google, boom. 진짜 이런 게 좋다. 이런 게 좋네. 아니 그 속가음이 엔디가 이거 이펙트 있어, 소 나이스. 좋아. 터치 터치 뿜 뿜 뿜. Yeah, type on Google, boom. 좋아. 터치 터치 뿜 뿜 뿜. 조셉. 아, 터치 터치 뿜뿜뿜이 뭐야? 앤디, 우리 토크를 좋아하시는데 앤디가. Wow, yes, internet is fast. In France, for example, when you go to the subway, yeah, internet doesn't work. But in Korea, I have Wi-Fi everywhere, so it's really comfortable for me. Yeah. And in France, we don't have a Pyeongchang. 편의점. No, we don't have. 없어요. 네, 네, 네. 프랑스 편의점이요? 까르푸, 까르푸, 까르푸. 까르푸? 까르푸. It's not the same. It's not like 7-Eleven or CVS. 아, 다르니까. 아, 그러면 it's not the same. 갑자기 또 갑자기 만난 앤디에게 이런 질문 어떨지 모르겠지만 좀 앤디의 고민 좀 한번 물어봐 주겠어요? Well, do you have any worries right now? About what? About anything like Life is beautiful. Life is beautiful. It's beautiful. Life is beautiful. Life is good. So I'm happy. 왜 그렇습니까? Why? Why? Why you think life is beautiful? I don't know, like, you know, my family is good, I'm good, my friends are good, I meet good people, I travel, so yeah. I mean, I study, I graduate, I'm working, so everything is fine. Yeah. You have no stress? No. No? Zero. 아, 그냥 스트레스 아니고 아, 이런 걸 좀 우리가 배워야 돼. 이거 좀 써먹읍시다. 아니, 이거 좀 약간 앤디한테 우리가 배워야 돼. 이펙트. 예. No stress. 없다. 예. No, no. 네. 아니, 저희가 이 프로를 뭐 보신 적은 없을 거예요. 네네네네. 그죠? You know us? It's first time? First time. 뭐 할 것 같은지 우리가 I think maybe I seen you in the advertising. Maybe I'm not sure. 아, 뭐 advertising인가 뭐 광고에서 봤 네, 광고에서. 아, 광고에서? 혹시 저 우리가 연예인이 아니라면 혹시 뭘 할 것 같은지. What do you think they'll do if they're not a TV star like? Whoa, good question. 이거 좋은 질문이라고 얘기하시네. Dress like this? Maybe working in marketing or finance? 아, finance. 아, 역시 finance 쪽이. 역시 dress like this. Maybe bartender? Maybe bartender? Oh, it's good! Oh, Andy! Oh. Good! You like a martini? Okay. 역시 저는 그 금융 쪽. Oh, finance. Bartender. 예, 굉장히 좋아. You kiss? We. We. 자, 문제 드립니다. 지난 7월 네덜란드 대표 화가인 이 인물의 작품 야경이 이거는 맞출 수도 있겠다. 이거 맞출 수 있죠. 44년 만에 복원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 인물은 빛과 어둠을 극적으로 활용한 독특한 미술 기법으로 17세기 네덜란드 미술의 황금 시대를 연 화가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빛의 마술사라고 불리는 이 인물은 누굴까요? 빛의 마술사라고 불리는 이 인물은 누굴까요? 오케이. 정답은요? No, we don't have more any more information. Right. 아, 난 모르겠다. It's hard. 5초의 시간 됩니다. 5 seconds. Okay. 5, 4, 3,
two. No, sorry. Sorry. 혹시 정답이 렘브란트 아닙니까? 누구야? 렘브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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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몰랐어요. 아. Too bad. 예. 자, 그러나. 오케이. But don't worry. We will give you one chance. Capture. Okay. Please pick up one capture. 아, 우리 저기 앤디. 아, 좋은 거 하나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요. 오케이. 가발성 캡? 어, 가발성 캡? 아, 이거. 아. 아, 이것도 앤디한테 또 이게. 앤디, try. Let's get it. Can you try? Oh, it's good. Good. Oh, it's nice. Nice. Wow. Andy. Wow. Oh, Andy, yo. Oh, 이거 봐야 돼, Andy. Yeah, let me. I'm gonna show you. Oh, 이거 진짜 멋있는데. It's good. Yeah. Like this. Oh, it's good. It's good. It's good. Oh, it's good. 아니 혹시 뭐 끝으로 네. 뭐 저희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말 없냐고 좀 여쭤봐 주세요. Do you have anything to say to them, like in French? Yeah. Merci beaucoup. Vous m'avez bien accueilli. Je passe un bon moment et puis j'espère vous revoir. 아, 뭐 방송하니까 뭐 좋았고 뭐 그런 것 같은데요. 어, 그렇죠. 방송은 뭐 이거 나왔었잖아요. 방송이야. 아니 지금 우리 앤디가 방송 했었어요. 네. 좀 대단하십니다 진짜. 자신감 앤디가 했다니까. Ever make a good memory in Korea? Of course, definitely. Thank you. Really. Okay, thank you so very much. Thank you. 어, 이게 외국분들만. 아유. Hi.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우. 아, 한말을 잘하시네요. 중앙대학교 학생이에요. 아, 그러니까 여기 아, 왔다. 레벨 1. 아,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아, 네덜란드에서. 아, 네덜란드. 아,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오셨는데 뭘. 아, 웰컴, 웰컴, 코리아. 수고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Thank you. 네, 네. 아, 네, 확실히. 이 어학원에 가시니까 인사가 네. 보통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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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오늘 여기 온 김에 네. 약속을 좀 해봤어요. 어? 약속이요? 네. 한번 읽어보세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아유, 안녕하세요. 아, 저희가 미리 좀 얘기를 드렸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국에 여기 좀 어학당에 다니시는 세 분이 계신데 네. 미리 좀 부탁을 드리고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아, 반갑습니다.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자, 앉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각자 본인 소개를 좀 부탁을 좀 드릴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브라라고 하고요. 저 알제리에서 오고 지금 서강의 6급을 다니고 있어요. 6급? 네. 본인의 급마다 아, 그 한국어 수준에 맞는 네. 또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독일에서 온 로타라고 합니다. 저는 1년 반 전부터 서강대학교 다니고 지금 5급 다녀요. 1년 반 됐는데 한국어를 이렇게 잘하시는 거예요? 전에는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지금 30년 넘게 살았는데도 지금. 아니, 저분이요? 아, 예, 예. 아, 저요? 아, 예, 예. 아, 저요? 아니, 아, 예, 30년 예. 넘게 살 아직 자기 의상 표현을 먼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에서 온 스테파노라고 하고요. 4급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 6급, 5급, 4급. 네. 아. 그렇다고 해서 뭐 선배님 뭐 6급, 5급, 4급. 제 1급. 1급이죠. 3급? 저는 한 3급 정도 되지 않을까요? 예, 예, 예. 한국어를 왜 이렇게 전공을 하시게 된 거예요? 아, 저는 제 아내 한국 사람이라서 아이 둘이 갖고 있거든요. 예. 나중에 아내랑 비밀로 한국어로 말할 수 없도록 지금 열심히 아이와 아, 아내분만 한국어로 맞아요. 얘기하면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아, 못 알아들으니까 공부를 해. 내가 다 알아야겠다. 아, 맞아. 맞아. 아, 미리 공부하고. 어쩐지 야. 2년 반 안에 굉장히 빨리 배우셨다 했는데 어떠세요 좀? 예. 아, 소리도 좋고 발음도 예, 아주 좋아서 나도 이 언어 배웠으면 좋겠다. 아, 그래요? 야, 신기하다, 진짜. 아니 사실 네. 우리는 늘상 쓰는 언어이기 때문에 이게 다른 분들의 느낌은 어떨지 어떻습니까? 한국어가 첫 느낌이 좀 어떠세요? 동남아시아 나라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아. 중국어하고 일본어도 배웠어요. 근데 아, 그래요? 일본어는 딱딱하고 아, 중국어는 예, 예, 그럴 수 있죠. 네, 예. 중국어는 완전 싸우기. 아, 약간 그런 어장이 좀 그런 식의 그런 느낌이라면 네.
한국어는 더 귀엽고 부드러워서 느낌이 더 좋고 그리고 그냥 한국어를 쓰면 좋겠어요. 우리 한국어가 조금 더 친절한 느낌을 받는 그 뭐 예를 들면 그 문장이라든가 단어들이 좀 있으니까 우리나라 말 좀. 네. 아 그냥 안녕하세요 아, 이렇게 하는 이렇게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잘 지내셨어요? 아 이런 게 좀 친절한 느낌이 좀 드시는 거죠? 네. 아 이탈리아어에도 좀 그런 게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친절한 느낌이 있는 그 단어들이 좀 있어요? 그래요? 없어요? 아니 그래요라뇨. 이탈리아 사람이니까 잘 모르죠. 번지어르노, 번지어르노 이런 거. 발음이 좋대요. 야, 번지어르노. 야, 발음이 좋대요. 아니, 이탈리아가 네. 굉장히 리액션 좋은 나라 아닙니까? 예, 예 맞아요. 예. 예, 이런 리액션을 좀 네. 평소에도 많이 하시나요, 이탈리아 분들? 예, 그렇죠. 예, 이거는... 싸울 때만 해야 되는데. 네. 싸울 때 많이 하시던데.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네. 야, 내가 야, 자식아! 뭐 이런 식으로 좀 그냥 한국어 얘기를 조금 더 좀 네. 하자면 예. 한국어 신기한 점 하나 있어요. 뭐예요, 뭐예요? 빠른 부분하고 느린 부분 섞어서 말하는 게 신기해요. 빠른 부분하고 느린 부분 섞어서 얘기하는 거 네. 뭐죠? 자기들은 모르게 그냥 가끔은 이렇게 빠르게 얘기하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느리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천히 하다가 빠르게 얘기한다. 이게 좀 예를 들어서 좀 얘기를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수업에 대해서 아니면 선생님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우리는 수업 시간에 오늘 여기 왜 있어요? 그거 이렇게 하잖아요. 네. 하다가 갑자기 그랬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아 이렇게. 이런 느낌이구나. 아~ 형 그래도 제가 어제 갔는데 그거 민석이가 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뭐 하고 먹어야 되지? 이런 아~ 강한 부분 그리고 네. 다시 엄청 빠르게 대가 있다. 아니면 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니더래. 아 그럴 수도 있다. 깜짝 놀랐다. 알지 않았다. 알았어. 아니 그리고 저 제가 예전에 그 해피투게더 녹화할 때 그 나오셔가지고 그 얘기하시더. 혼잣말하는 게 다른 데는 없어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네. 우리 주위에 리모컨이었으면 네. 리모컨이 어디 갔더라 아하 잠깐만. 오늘 내가 몇 시에 만나기로 했지 아차 아 내가 약속이 있네 오늘 아 이걸 깜빡했네 아유 아. 이 바보 실제로 이런 거 없어 이탈리아 없습니까? 이탈리아에서 혼잣말하면 뭐 사람들이 아마 사이코라고 생각하시는데 아, 아니 그러시더라니까 아 그래요? 아니 혼잣말을 안 하신대요 독일도 없어요? 네 그런 거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거는 하죠 예를 들어서 거울 보면서도 오늘 한번 잘해보자 자 화이팅! 아 네네 뭐 이런 거 우리는 아 그거 얘기합니까? 아니요 그냥 한국인들은 하는 거 봤어요 어 진짜? 아니 근데 이거 안 해요? 이거 하다 발가락도 아우 이걸 왜 여기다 이런 거 안 해요? 그거 좀 욕하는 거죠. 이거 이탈리아어로 혹시 됩니까 이거? 아마 그건 될 수도 있어요. 아 그럼 한번 좀 어떻게 한번. 네. 아니 저도 한번 보고 싶어서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다니까 좀 이해가 믿기지가 않거든요. 일어나서 하세요. 많이 도와주시네 또. 혼잣말하면 사람들이 아마 사이코라고. 일어나서 하세요. 남이야 겟말레 이런 느낌? 그거 외국어로 들으니까 좀 이상하긴 하네요 스테파노 씨는 하면서 굉장히 좀 어색하지 않아요 스테파노 씨 약간 좀 어색하네요 본인도 한국어를 배우면서 좀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할까요? 그 단어 특히 어려워요 외우는 단어 중에 아직도 헷갈리거나 진짜 어려운 단어 뭐가 있습니까 로타 씨는? 대기만성 이런 단어가 한차 관련된 단어가 대기만성 대기만성은 뭐 저도 뭐 대기만성 혹시 아 제가 좀 이거 설명하는 게 조금 부끄럽지 않을까요? 뭐가 이게 대기만성 아시죠? 네 알아요 설명해 드려야 됩니까? 아 네 네 아, 해주세요 아, 네 해주세요 설명해 주세요 굉장히 좀 준비를 잘하면 만성 필요 만성 필요하시죠? 만성 필요. 대기만성을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대기만성. 좀 열심히 노력하지만 좋은 결과 처음부터 안 나오지만 나중에 빛을 본다. 그렇죠. 네. 아,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제가 그야말로 대기만성형 어떤 예능인이지 않을까. 만성 대기 아니에요? 토크 만성 대기. 네. 여전히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알아들으세요. 이 토크를 알아들으세요. 그것도 어렵지 않았어요. 제가 아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뭐가 어렵냐면 우리나라가
옐로우면 노란색이잖아요. 어디든 딱 되는데 우리는 누르끼리하다, 노르스름하다, 뭐 노랗다, 누렇다, 뭐 아, 표현이 너무 많으니까. 아 그래서 것도... 좀 힘들어요, 스테파노도? 네, 단어예요. 비슷한 이미 갖고 있는 단어가 많아요. 아 맞아요. 언제 이거 써야 돼요? 언제 다른 거 써야 돼요? 이거 좀 헷갈려요. 어, 혹시 뭐 예를 들어서 참여하다, 참석하다, 예. 참가하다. 참여, 참석, 결혼식에 참여입니까, 참가입니까, 참석입니까? 참여하다? 참석하다. 안 돼요? 참석하다. 어, 참석하다. 참석하다. 회의에 참여하다인가요? 그렇죠. 회의에 참석하다. 와 어렵구나. 어려워 어려워요. 혹시 단어 중에 좀 제일 발음이 어려운 단어라고 할까요? 뭐 익다, 밟다, 닮다 이거 다. 아 그래도 발음이 정확하시네요. 오 발음 좋으시다. 로타 씨도 혹시 발음이 어려운 거 있습니까? 제가 오늘 어려운 거 그 의 글자예요. 네. 의. 왜냐면 의 글자 하나인데 그 발음이 완전 달라요. 네. 학생의 가방, 의사. 의 다른 발음거든요. 아, 학생의 가방. 맞아요. 스테파노는 시옷 시옷. 예. 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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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아 이거 저거 물건을 사다 사다. 이게 이거 이건 약간 싸다는 더 걸리셔야 돼. 싸 사다 싸다. 그렇죠. 물건을 사다 물건이 사다 싸다. 사다 사다 싸다. 아니 혹시 내가 나도 모르게 좀 평소에 자주 쓰는 한국말 같은 거 있을까요? 음식에 대해서 제일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뭐 어떤 언제 밥 먹을까요? 어디에서 먹을까요? 오늘 회식 할까요? 이런 어디에서 밥 먹을까요? 네. 우리 언제 회식 할까요? 들으시는 한국어 중에 조금 약간 제일 이렇게 좋아하는 단어? 나는 이 단어를 들으면 뭐 따뜻한 느낌이다. 뭐 내가 참 좋아한다. 생각해보고. 알려드릴게요. 생각해보고 알려드릴게요. 아유 뭐 한말을 잘하시니까. 안녕? 드라마 너무 보는데 안녕 그 단어는 항상 들어서요. 사랑말? 느낌 좋아하니까. 사랑을 제일 좋아하는 단어예요. 저도 오늘 그 I say you live 써 있는 거 항상 사랑해요 이런 거 단어 제일 너무 좋아요. 고소하다. 사전에 검색하다 보면 번역이 아예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꼭 살다 보니까 배우게 된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음식이 고소해요? 누룽지? 땅콩? 백? 생김새 좀 예쁘지 않아요? 인성? 인정? 저 인정이라는 말 자주 써요. 인정. 가장 좋아하는 단어 우리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요? 지읒? 저? 저? 정! 아, 정! 아, 어휴, 정. 왜 이 단어가 가장 좋으세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이 이 단어를 정말 실제로 표현을 하고 몸으로도 표현하고 진절하고 착해서 저도 외국인이지만 혼자도 이렇게 외로운 느낌을 들지 않게 한국 사람들이 정말 정이 많은 것 같아요. 야. 자, 이제 로타 씨. 오? 와, 많이 좋아하시네. 뭐지? 4. 사랑. 좋아하는 단어 혹시 스테파노는? 네. 네. 정, 사랑. 어? 고? 거기? 고. 거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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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시기? 아니 거시기? 네. 아니 왜 거시기를? 변하니까 그 이름 잊어버리거나 뭐 모르거나 그 거시기 들어서 이런. 내가 좀 어떻게 보면은 말이 좀 떠오르지 않을 때, 뭐 좀 약간 그럴 때 거시기. 네. 거시기라는 단어가 그렇게 좋아요. 네. 오야. 아니 혹시 그 한국에 와서 좀 가장 좀 그 놀란 거라고 할까요? 뭐가 좀 있으실까요? 뭐 좀 신기한 거나?
인터넷 가격. 인터넷 가격? 네. 기가 조금밖에 받은데, 봤는데 네. 왜 그렇게 비싸요? 진짜로. 아, 지금, 아 네. 비싸다고요? 아, 기가 네. 얼마 받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비싸냐고요? 네, 비싸죠. 번저르노. 네? 맞죠? 왜 이렇게 비싸요? 왜 이렇게 비싸요? 예. 네. 아니. 싸울 것 같아. 왜 이렇게 비싸요? 대한민국에 근데 인터넷 속도 굉장히 빠르잖아요. 빨라도 비싸죠. 왜 빨라도 비싸요? 이탈리아는 이거보다 훨씬 쌉니까? 그렇죠. 근데 훨씬 더 느려요. 아니 잠깐만 스테파노. 네. 거기 느려서 싼 거잖아요. 아니 그 차이가 얼마 정도예요? 지금 그럼 스테파노가 이탈리아처럼 속도가 그 정도예요. 근데 가격은 네. 싸요.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처럼 가격이 조금 이탈리아보다 비싼데 속도가 빨라요. 빨라요. 어떤 거 선택하실 거예요? 한국? 빠른 인터넷. 한국? 아 그래도 좀 비싼 거네. 왜냐 빠른 거 쓰다가 느린 거 쓰면 진짜 답답하거든요. 오 맞아요. 약간 가본 적은 없지만 그리스의 산토리니 느낌이 난다 야. 저는 모나코 느낌 많이 나네 형님 모나코. 모나코 가봤니? 아 못 가봤죠 형님. 모나코 먹어봤습니다 형님. 야 근데 여기 이쁘다 야. 야 뷰가 너무 좋네. 내가 바라는 카페가 이런 느낌이다. 아 진짜요? 아 오늘 그 굉장히 네. 저희가 또 식사까지 하고 와서 오늘 아 이 뷰를 보십시오. 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너무 이쁘네요. 통유리로 이렇게 카페를 하실 거라고 상상을 못했네요. 통유리로 카페는 굉장히 많이 하죠. 아, 그렇긴 하죠. 근데 이곳에 그러니까 네. 이곳에 이런 뷰가 있을지 네네, 그 얘기신 거죠? 네. 자, 오, 어유, 아이고, 아유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프란시스. 맞습니다. 아유, 아유, 야, 프란시스. 야, 아이 진짜. 야, 프란시스. 야, 아이 진짜. 아이고, 아이고. 아 프란시스 네. 여기 앉아요 앉아요. 아, 반갑습니다. 자, 먼저 앉으세요. 아니 아니요. 아 앉았습니다. 앉았어요. 야 아니, 프란시스. 네. 아니 왜 이렇게 아, 친근하지 프란시스. 오. 처음 아, 뵙는데. 얼굴도 몇 번 또 보고 실제로 보니까 더 기분이 엄청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네, 네. 아 저는 사실 이제 네. 몇 번 이제 TV에서 뵌 적은 있는데. 아 뵌 적 있죠. 안녕하세요. 문 아프리카에서 온 오동고 프란시스 고메 오켈로. 포항공대 신소재공학과 박사과정 3년 차입니다. 네. 그럼 오늘 무슨 노래 부를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케냐에서 온 오동구 프란시스 고메 오켈로. 아, 저도 좀 몇 번 본 것 같은데. 어디세요? 유 퀴즈 온 더 블록. 아 예예. 예, 예. 이게 유 퀴즈 온 더 블록이에요. 네. 어, 예. 아 진짜요? 아 이거 다 그리고 프로그램인 것 같았어요. 아니 그 우리 프란시스는 케냐에서 한국으로 좀 공부를 하러 오신 거잖아요. 네, 공부를 하러 왔습니다. 아니 근데 저 어떻게 갑자기 저 미스터 트롯은 나가시게 된 거예요? 아 저 사실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저도 저 짤로 봤어요. 네. 네. 프란시스가 노래를 하시는 거를. 아 저. 원래 대학교 들어가고 나서 그때는 아직 트로트 맛을 잘 몰랐었어요. 네네, 근데요?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어떤 모임에서 최고 경영자 과정. 왜냐면 좀 저 사람 좀 좋아하고 활동하는 것도 좋아해서 이것도 없어서 못 사니까 이게 이것도 없어서 못 사니까 이게 이거라고요? 네, 그래서 뭐 프란시스 이거라 저는 형님이라고 불렀어요. 네. 그 거기 있는 분들을 경찰서장도 있고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 다 아, 다 형님으로 불렀어요? 네, 엄청 프란시스. 많이 친해져가지고 네. 그래서 같이 모임 끝나고 나서 이제 밥 먹으러 가야 하잖아요. 금강산도 식구경 네. 그래서 우리가 밥 먹으면서 하고 나서 이제 좀 노래도 불러야 하잖아요. 뭐, 한잔하고 한잔하고 딱 하고 했잖아요. 네. 한잔하고 딱 하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하면서 이제 형님들이 이제 누님들 같이 이제 노래 시작하면서 와. 그 보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당시에 같이 그 당시에 프란시스와 그 함께 어울리셨던 많은 분들이 네. 주로 즐기셨던 음악이 트로트였군요. 진짜 트로트여가지고 그래서 사실 트로트를 부르는 분들은 가사 보면 약간 좀 인생에 담겨 있는 그렇죠, 그렇죠. 의미가 있었고 막 인생 노래가 왜? 많죠. 아 저도 한국에 그때 처음에 왔을 때 좀 젊었었는데 또 세월이 흘러가면서 좀 나이
먹어 있는 것 같은데 어. 그때 저도 초리랑 같이 한 몸에 드는 거예요. 아 근데 우리... 프란시스가 좀 오래 실례지만 혹시 나이를 여쭤봐도 돼요? 형 나이는 좀 저는 3살. 아 그런 거 없는데 아, 몇 몇 년생이신 거예요? 아 88년에 왔어요 세상. 아 세상에 세상에 88년. 아 GD랑 동갑이래. GD랑 동갑이에요. 아 GD랑 동갑이야. 어 그럼 제가 형이네요 어떻게 보면. 아 그러면 얼마나 형이겠습니까? 제가 아니까 그러니까 82년도에 형이래봐야 얼마나 형이라고 완전 완전 잘 몰랐었는데 네. 그래도 저는 이 세상에 82년도에 왔습니다. 82년도에 저는 이 네. 세상에 72년도에 왔어요. 72년도. 오 그러면 지금 좀 블럭 넘는 것이죠. 블럭 넘죠. 아. 네. 여기 이제 블럭을 앞두고 있고 저는 이제 유키존도 블럭이네요. 블럭. 내년에 블럭. 제가 찐 블럭. 그 갑자기 미스터트롯은 왜 나가신 거예요? 아 그래서 사실 저희가 미스터트롯 가기 전에. 이것저거 가요제도 가고 전국 노래자랑 갔었고 아 그랬구나 거기가 그냥 그래서 처음 나가는 게 아니고 사실 처음에 그 전국 노래자랑 나갔을 때 네. 삼척 그 시청에서 근무하셨던 어떤 형님 예 특히 같은 소속자 같이 있었던 분들 아니 저기 관공서 형님들이 많네요 관공서 아니 왜 이렇게 관공서 형님들이 많아 밥 냄새 사람 냄새 모닝 게 좋아하는 프란시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형님. 네. 아, 이거? 어? 어? 안녕하세요. 어, 선생님. 어떤 노래 나가셨어요, 노총 노래장에? 아, 그때는 뿐이고 불렀었어요. 아, 뿐이고. 뿐이고. 아, 저기, 프란시스, 네. 얘기하는 게 뿐이고 한번 좀 부탁드려도 돼요, 뿐이고? 아, 뿐이고, 아, 부를 수 있습니다. 아, 그 뿐이고 한번 뿐이고. 제가 노래를 좀 틀어드릴까요, 그 노래방? 뚝뚝뚝뚝뚝. 아, 아니, 왜냐면 프란시스 뿐이고 다 하시죠. 이거. 뿐이고 한번 부탁드릴게요. 원, 투, 쓰리, 포. 뚝뚝뚝뚝뚝 뿐이고, 하, 뿐이고, 하, 뿐이고. 퉁퉁퉁 여기서 퉁 당신뿐이고 뿐이고 저기서 퉁 당신뿐이고 아싸 당신뿐이고 이 넓은 세상 뿐이 곳에 있어 퉁 내 사랑은 형님들의 뿐이다 야! 야. 아니 근데 프란시스는 입으로 다 하더라고. 아 맞아요. 그 화기장도 화기장도 입으로 다 했어요. 가끔 약간 좀 반주가 못 믿겠어요. 이렇게 아까. 아 그 입으로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아 그 화기장토도 한번 조금 부탁드릴게요. 화기장토. 아 화기장토. 예. 도로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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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빠빠빠빠 휴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섬진강 줄기 따라 화개장토행 아래말 하둥사람 위말굴의 사람 다세마다 어우러져 장을 펼치네 잘한다 원래 흥이 많으신 것 같은데 아니 그 도로동 도로동 도로롱 레퍼토리가 몇 개 있습니까 이렇게? 아 이렇게 할 수 있는 하나도 그 나무꾼 나는요 사랑의 나무꾼 10번 직업 안 넘어가면 100번 1000번도 지을 수 있어 내 옆에 여러분만 있어주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어 저는 이렇게 본인이 직접 사운드 내면서 노래 부르는 거는 아, 좋아요. 옥동자 씨 이후로 처음이에요. 야. 아,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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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잡아 알고 계세요? 신소재. 신소재요? 네. 학교가 지금 어디 있으신데요? 아, 포항. 어? 포항에 있어요. 포항공대 다니시는 거예요? 네. 아이고야. 야. 아니 거기 들어가기 되게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렵기는 어렵죠. 좀 기회 있을 때 공부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 하는 게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서 시험 보고 이렇게 왔었어요. 프란시스도
외국에서 와가지고 포항공대를 열심히 공부했어요. 에이, 그거 다 아니야. 이렇게 막 사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형님. 이렇게 이렇게 걱정이 많아. 그래요. 아니 말은 고마워요. 뭐 제 생각에 그렇게 너무 심각하게 사는 거 자체가 의미가 있지만 사는 게 멋있다. 이거 아니 그 네. 지금 얘기하신 대로 왜 갑자기 한국으로 공부를 하러 오시게 된 거예요? 아 저는 한국 좋아하고 사실 한국 학생 때도 케냐로 많이 가요. 아 그래요? 네. 그 한국 친구들을 한국에 대해서 소개시켜 줬어요. 아. 보니까 한국에도 IT가 엄청 잘 돼 있고 네. 이제 국비 장학생으로 한국에 와서 전공 바뀌었어요. 강원대 입학하고 또 4년 동안 공부하고 끝나고 이제 포스텍 장학생으로 이렇게 또 입학했었고. 아 포스텍 장학생. 네. 그리고 좀 도와주는 사람도 많은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저도 박사하면서 또 한국 그 재단이잖아요. 네. 거기서 그 장학금 지원 받았고. 아이고, 또 저 고마운 분들 많네요. 고마운 사람도 네. 엄청 많아가지고 안 굶어주겠어요, 제가. 그러면 이제 공부를 다 맞추면 나중에 뭐 어떻게 이제 돌아가십니까? 뭐 어떤 목표가 좀 있으세요? 졸업하면 지금 신수제과 자체가 아프리카에서 아직 그렇게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고요. 네. 제가 거기 가면 아마 지도자 이 분야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확대 전문가로서 이렇게 신수제 분야 좀 확대해서 아프리카에서 좀 개발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이야. 그래서 아프리카 이런 유명한 말 있어요. 뭐예요? 뭐죠? 그 폴레 폴렌 디오 모엔도. 폴레 폴렌 디오 모엔도. 그 무슨 뜻이냐면 천천히 하면은 복을 받는다. 지금 한국 사람도 엄청 빨리 엄청 일조를 잘 되잖아. 근데 우리는 빨리 하면 굶고 다친다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하면 굶고 다치고. 그러니까 서두르다 보면은 일을 그르친다라는 거죠. 네, 근데 저도 한국에 좀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다시 가끔 케냐 방학 때 케냐 놀러 가는데 가면은 아주 힘들어 죽겠어요. 약간. 뭐가 힘들어 죽겠어요? 뭐 이렇게 은행에 가면 계속 이렇게 기다리고 어디 가면 기다리고 이런 거 기다리고 이런 거. 예전에는 우리 그 프란시스의 일상인데 한국에 있다 가면은 막 그런 게 좀 답답하시고 아니 막 기다리다가 목숨 잃어버리겠어요. 진짜 그 정도예요? 좀 빨리 그래요?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 있었으면 제가 봤을 때 아니 그 케냐를 만약에 혹시 간다면 이것만큼은 꼭 봐야 한다는 게 좀 있습니까? 아 저게 그 동물원. 동물. 네 동물원. 기가 막히네. 엄청 자연 아름답고. 진짜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동물원이 아니라 그냥 대자연에 있는. 대자연에 있는. 네, 야 여기 봤어요. 여기 서울 대동물원 몇 번 갔었는데 어이 눈물 날 뻔했었어요. 이렇게 동물들 그냥 가만히 있고 피부도 엄청 오래 된 것처럼 먼지 다 붙어 있고. 그래서 아 이 동물로 봤을 때 아 좀 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제 그쵸, 프란시스가 사시는 그곳 케냐에서는 대초원에 동물들이 마음껏 자유롭게 돌아다니는데 사실 우리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쵸, 예. 네, 여기는 아 그래서 좀 눈물이 나셨어요. 네, 좀 이상한 것 같아. 네, 왜 뭐 사자 가지도 않고 거의 사람처럼 좀 가만. 사람도 와서 사진 찍고. 그냥 케냐에서 사자 사진 찍으려면 자기 인생도 잘 챙겨야 돼요. 언제나. 아, 케냐에서 사자 사진 찍으려면 본인 인생 걸고 찍어야 된다는 얘기죠. 표현이 아주 좋네. 왜냐면 거기서 적자 생. 말 그대로 거기는 진짜 그 뭐 야생 그대로기 때문에. 그렇죠.